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라켓은 권순우 채널에서 이벤트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 끝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을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말하는 게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테니스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함께 보실까요? 일단 이건 제가 올림픽 때부터 들고 다녔던 테니스 가방인데요. 네, 이게 또 올림픽 에디션이라고 또 올림픽 선수들만 따로 나온 가방인데 네, 굉장히 커요.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시합 중에 먹는 파워 EF라고 아미노산인데 시합 중간에 힘들 때마다 마시면 굉장히 힘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스트링. 네, 로빈 소더링이라는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데 네, 스트링도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고요. 항상 선수들은 매일 경기 끝날 때마다 매번 스트링이 안 끊어져도 매번 맡겨야 돼서 네, 새로운 걸로 갈아줘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고요. 시합 끝나고 먹는 단백질 리커버리 이것도 이제 항상 시합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같은 제품은 아니지만 뭐 이런 단백질 리커버리를 들고 다니면서 항상 시합 끝나고 보충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을 넣고 그리고 이것도 시합 중에 먹는 꿀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좀 비싼 돈 주고 사주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안 먹겠다고 이런 걸 사오냐고 했는데 지금은 이거 없으면 시합을 못할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테니스 그립이 있죠. 네, 이것도 선수들도 보면 매 경기 끝날 때마다 매주는 선수들도 있고요. 아니면 경기 중간에도 매주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립 있고 양말. 뭐 제가 항상 시합 때 어떻게 챙겨 다니는지 이렇게 챙겨 온 거라 양말도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고 여유분으로. 그리고 이제 손목 와대.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워업할 때도 손목 와대를 차서 시합할 때도 땀이 많이 났을 경우는 계속 갈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챙겼고요. 뭐 이렇게 팬티 나와대요. 제가 이제 항상 워업 끝나고 시합 때는 이렇게 네, 시합복을 들고 다니죠. 시합 때 입어야 되니까 뭐 반팔, 반바지가 있고요. 이렇게 시합티가 이쁘죠? 이번에 우승했을 때 입은 시합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합 때 쓰는 모자들. 뭐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어쨌든 이게 제일 최근에 나온 모자여서 네 항상 이제 신형 모자를 써줘야 돼서 항상 시합 때 쓰는 모자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웜업 때 쓰는 모자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네 항상 다른 것 같아요. 시합 때랑 연습 때랑은 이제 웜업 때 땀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옷을 갈아입어주는 것 같고 모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합이 끝났을 때 뭐 인터뷰하러 갈 때나 아니면 씻고 나서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또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 필라 마스크 이제 뭐 평소에는 뭐 KF94 이런 것들을 끼고 다니는데 이제 시합 들어갈 때는 또 필라가 스폰서다 보니까 이거 필라가 맞네. 아, 네. 필라가 스폰서다 보니까 이렇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시합 경기 입장할 때는 이렇게 필라 마스크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타월. 이제 뭐 경기 끝나고 나서 항상 이제 라카룸 가서 샤워를 하는데 타월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저녁 늦게 경기라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여유분으로 타월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번 US 오픈 때 썼던 타월. 뭐 이제 항상 러닝화를 신고 다녀서요. 이렇게 이제 또 테니스 가방 안에 테니스화를 이렇게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원래는 테니스화를 2개 정도 들고 다녀요. 이렇게 또 테니스가 많이 뛰는 스포츠고 그리고 또 이제 슬라이딩 동작들이 많아서 항상 옆에 이렇게 구멍이 난 경우도 많아서 보면 이런 부분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신발을 여유분을 한 2개 정도 들고 다니는데 네. 또 아 필라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해주셨어요. 뒤에 태국 마크도 달아주시고 나름 자랑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뭐 튜빙이나 이런 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트레이너 쌤이 같이 다니셔서 네, 튜빙이나 이런 거는 트레이너 쌤이 항상 챙겨주시고 해서 제 가방에는 없어요. 네. 아 제일 중요한 걸 설명 안 드려요. 그리고 이제 선크림인데요. 뭐 실내 경기를 할 때는 선크림을 안 바르지만 제가 이제 야외에서 경기를 할 때는 항상 선크림을 바르고 하는데 또 엘로엘이라는 제품인데 또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고 있어서 저의 이름을 이니셜을 새겨줬어요. 네, 애장품으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들고 다니는 이어폰들이에요. 이건 이제 휠라 이어폰은 아닌데 이건 갤럭시 버즈라는 제품인데 또 휠라에서 이렇게 케이스를 해주셔가지고 귀엽죠. 평소에 이제 너무 산만할 때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너무 집중이 안 될 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이라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끼고 있고요. 뭐 이제 그날 컨디션이 좋고 뭐 집중도 잘 된다고 했을 때 시합 전에 이제 이 닥터드레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산 거예요. 뭐 라켓들이 있죠. 라켓들도 한 6개 정도 들고 다니는데 보면 항상 시합 때는 한 4개 정도를 제가 새 라켓으로 매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세트를 할 때는 2개에서 3개 정도, 그리고 메이저 대회 5세트를 할 때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라켓 테니스 스트링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네, 그 정도 뭐 라켓 들고 다니는 건 6개 정도 들고 다니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가방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고 다니진 않는데 그래도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어폰이요. 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간지도 나고요. 스포츠 선수라면 네, 꼭 이어폰을 특히 이 제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선수들이 봐도 제가 껴도 멋있는 느낌이 나요. 이걸 끼므로써 네. 네, 여기까지 워치 마이백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네, 재밌게 보셨는지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서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코TV를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WatchMyBack 영상의 권순우 채널에 네, 원하시는 콘텐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베르티니 선수가 사용하는 라켓 그리고 테니스 라켓백 2개, 헤드 모자 하나를 5분께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Q&A 영상에도 댓글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2배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라켓은 이제 다시 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헤드 모자 하나를 5분께 이렇게 이제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설명할 때 잘 못한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소곤소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다.